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시 북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국민의힘 김정재, 무소속 이재원 후보는 한 목소리로 의대 유치를 약속하며 각자가 생각하는 포항의 미래 먹거리와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토론회 주된 내용을 박성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포항의 미래를 위해 세 후보는 모두 의대 유치를 가장 먼저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중기 후보는 영일만 산단 국가 산단 전환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약속했습니다. 철강산업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포항의 다양한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해서 지역 내 총생산 30조, 인구 60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김정재 후보는 2차 전지, 수소산업 육성과 영일만대교 조기 완공 등을 강조했습니다. 조기 착공과 완공을 통해 여당 3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역량을 다 발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랜드마크로 만들어 우리 포항을 환동의 물류 중심 도시, 국제적 관광 도시로. 이재원 후보는 의료 환경 개선,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포스코가 지난 포항이 50년을 먹여 살렸다면 2차 전지는 앞으로 포항이 50년 책임질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스타트업 클러스터, 저희 공약인데요. 이런 주도권 토론에선 현역 의원인 김 후보를 향해 오 후보와 이 후보의 의혹 제기가 집중됐습니다. 전 시의원의 변호사비 대납을 위해 박모 사무국장의 지시로 후원회 사무처장이 5천만 원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 전달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 특히 우리 지역 주민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고성을 질렀으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차라리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김 후보는 제기된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이거나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번에 흑색선전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정재란 이름 석자 직접적으로 연루되거나 관련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모 시의원 사건은. 이 밖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포항의 인구 위기에 대해 오 후보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강화를, 김 후보는 노인을 위한 복지 확대를, 이 후보는 청년지원특별법 제정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실시됨에 따라 포항에도 사전투표소 30곳이 설치됩니다. 포항시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별 한 곳씩 운영되며 인구가 많은 오천읍은 두 곳이 운영됩니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총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당 소속 후보들은 조직을 총동원해 세를 과시하며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조직도 중앙당의 지원도 없는 무소속 후보의 선거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유세장은 동원된 인원 자체가 다릅니다. 시도의원 10여 명이 유세차 위에 올라와 연설하는 후보를 병풍처럼 감싸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숫자도 상당합니다. 우리 포항이 지금 중차대한 시기에 있습니다. 100년 먹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도 유세장 기싸움에서 밀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현역 기초의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TV에서 자주 봤던 스타 정치인들이 내려와 지원 유세를 하며 힘을 보탭니다. 오준검만 해도 7번, 그대만 7번 두드리다가 먼저 떠났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당협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이 시도의원 공천권을 쥐고 있다 보니 내일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은 힘들고 외롭습니다. 포항에서 유일한 무소속인 이재원 후보는 새벽 5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혼자 골목길을 누비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까재미네. 미주구리네, 미주구리. 이거는 청원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당이냐고 먼저 물어보는 유권자들의 반응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무소속 하면 사람으로 안 보고 그냥 우리 당이 아니다, 우리 당이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개인 이재원을 다가가게 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무소속은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 보니 사무실에서 선거를 돕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자입니다.
한 유권자에게 무소속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 권리관에 뭐 아무 데나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던데 열심히 해봐서 해보면 끝이 아닐까 선거 조직도 중앙당의 지원도 없지만 무소속 후보들도 자신의 인생을 걸고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6일 전인 오늘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경북선관위는 오늘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를 밝히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실시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을 명시해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선거구에서는 야당 후보 없이 여당과 무소속 후보의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후보는 힘 있는 재선 여당 의원을 만들어달라며 이에 맞선 무소속 심태성 후보는 30대 정치 신인의 젊은 일꾼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박형수 후보와 30대 정치 신인 무소속 심태성 후보는 영덕시장을 찾아 열띤 선거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후보는 농어촌의 인구 소멸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돼 지역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지역은 모두 다 낙후 지역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고 여당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한 지역구의 이점을 살려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 울진 봉화간 국도 36호선 확장, 동해 중부선 조기 준공, 영덕 수산물 가공 단지와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 산업 단지의 조기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동해안에서 가장 큰 수산물 가공 단지를 조성해서 영덕군 소득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울진은 지금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신한울 3, 4호기 조기 건설, 그다음에 국가 원자력 국가산업단지 반드시 성공시켜서 울진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심태성 후보는 낡은 정치 관행에서 탈피해 지역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젊은 일꾼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어떤 정책, 어떤 복지가 필요하겠으며 정당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살고 있고 지역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청년이 나서서 일을 해야 된다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또 특정한 정치 논리나 이념만으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한 실질적인 해답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고 세계 최대 규모의 다목적 항만과 고령 친화형 특구, 외국인 인력 글로벌 허브 센터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고용주는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고용되어지는 외국인들은 안전한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적합한 임금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기에 외국 인력 관리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여당 의원과 정치 신인 무소속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시가 포항관측소의 기상대 승격과 내연산 기상관측소 신설을 기상청에 건의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제 시청에서 유희동 기상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장마와 태풍, 극한 호우 등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고 죽장면은 극한 강우와 잦은 강설로 기상관측소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포항을 비롯한 상주, 구미, 울진 등 네 곳의 기상대 예보관을 대구기상청으로 전보 발령해 포항관측소 인력과 기능이 축소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4부는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영덕호 선장 A씨와 송악호 기관장 B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1968년 동해에서 명태잡이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가 이듬해 귀환했으나 선원 7명이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함께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았고
이후에도 장기간 감시와 사찰을 받으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해 2월 국가가 어부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복구와 재심 등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신라문화원은 창립 31주년을 맞아 어제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법륜스님을 초청해 대법회를 열었습니다. 또 신라문화원 진병길 원장이 지난 14년간 서학마을에서 문화재 돌봄 사업을 추진한 내용을 담은 서학마을 이야기 출판 기념회도 열었습니다. 진병길 원장은 지난 1993년 문화재 보존 활용을 위해 신라문화원을 설립했고 올해부터 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을 운영합니다. 파쇄지원단은 상하반기로 나눠 산림 인접지와 과수원 등에서 고추대와 나뭇가지 등 영농부산물을 파쇄해줍니다. 신청은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산림 인접지와 고령층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